다음으로 마보디 선원장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선원장 스님께 앉아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1배, 2배, 3배. 외삭데이 정말로 경축스러운 날에 그 여러분들에게 여기 관육식을 하는데 참 그 공경스럽고 매우 그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의 이 관육식이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는 것과 같아서 닦아내는 것을 프리스틱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외삭대 이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법문을 법문에서 이렇게 지금 유도 법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아기 부처님한테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근데 그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공약관에서 그 음식 냄새가 자꾸 솔솔 나오는데. 예, 너무 배고픈 마음에서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좋고요. 뜨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걸 연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기 부처님한테 물을 관육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오는 대상들 한번 가만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관욕을 하면서 관욕식을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메타송 새소리 바람 닿는 거 그런 걸 관찰을 하는데요. 그 알아차림이 그 알아차림이 여러분들 마음을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 부처님한테 물을 물로 지금 관육식을 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지금 있는 알아차림 지금 알고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마음 지금 알아차림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이 그 알아차림을 자꾸 키워내고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아기 부처님이 손가락을 지켜들고 딱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그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 안에 있는 게 그 알아차림의 이겁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상천하 여하독존이 지금 여가 있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 속에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같습니다. 그러니 뭐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관역식을 몸으로 했고 마음으로 지금 똑같이 그걸 유지를 그걸 깨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저 아기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천상천하 여하독존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여우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냄새니 그 다음에 소리니 감촉이니 그런 대상들을 마음에 자신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 담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닦고 여과시키고
그게 바로 천상천하 여덟천 네이처 붓다 같은 레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몸으로도 했고 마음으로도 닦아냈고 지금 다 해봤습니다. 직접 아기 부처님한테 몸으로 관육식을 하면서 자신의 프랙티스로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프랙티스로 그 닦아내는 실습을 직접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를 나가서도 꾸준히 유지시키려면 자꾸 자꾸 묻는 사태도 좋고 물어주면서 지금 내가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알아채는 걸 자꾸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자신의 이 마음 안에 가슴 안에 꽉 붙어 있습니다. 안 도망가고. 그러면 늘 천상천하 유아족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직접. 이게 지금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부처님을 담아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늘 자비희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번뇌는 다 허용하지 않고 지혜만 깨끗하고 청정한 그 마음만 자신의 마음에 품고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생활이라고 해요. 이게 늘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명이나 번뇌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부디 외삭대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직접 관육식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박사골 너무 좋잖아요. 푸르른 숲에 신선한 공기에 거기에 마음까지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게 갈고 닦고 여과시키고 정화시키고 그야말로 여기가 붓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늘 나가서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원했던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외삭대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법을 설해 주신 설원지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왼쪽으로.